네, 코로나가 만든 언택트 시대 공연 문화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 K-POP 콘서트를 10년 동안 개최했는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서 3만 명이 함께 즐겼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이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와 안무를 선보입니다.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비대면으로 관람하는 팬들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코엑스 옥상 특설 무대에서 강남구가 주최한 K-POP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 콘서트는 코로나 탓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강남구민, 전 국민, 세계인에게 위로와 힐링의 희망 콘서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다니엘과 레드벨벳, 아스트로, 오마이걸 같은 K-POP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가운데 3만 3천여 명의 국내 관객들이 실시간으로 공연을 즐겼습니다. TV 녹화 방송은 11월 2일 월요일 0시 5분부터 SBS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지하철 보안관들이 출근길 시민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며 지하철에서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모두가 안전한 지하철! 모두가 안전한 지하철! 지난 13일 시행한 마스크 착용 의무 방침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노래방, 대형 학원도 착용해야 할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수도권에선 교회와 PC방까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